아, 공통점이 있네요.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난 뭘까요? 난 도대체 누구죠? 희곡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그 2년의 시간 동안 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나의 갈매기를 보여주자. 나의 꽃자를 보여주자. 안녕하세요. 연극 갈매기의 트래플래프 역을 맡은 김은우라고 합니다. 저는 리나 역을 맡은 박희정이라고 합니다. 트래플래프에게 예술이란 투쟁이기도 하고요. 세상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나가 트래플래프를 사랑할 때도 그렇고 뜨리고린을 사랑할 때도 그렇고 꿈과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사랑 자체만도 있지만 그리고 또 꿈처럼 뭔가 신기루처럼 갑자기 사라져버리기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이 참 저도 어려웠는데요. 아, 이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맡은 역할의 갈매기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끝인가요? 네. 아, 예. 제가 생각하는, 아, 리나가 생각하는 갈매기는 또 다른 자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갈매기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굉장히 행복하게 호수를 유영하다가 총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나도 너무 평화롭고 행복하게 어떤 꿈을 꾸다가 갑자기 의도되지 않는 어떤 누군가의 뭐가 이렇게 삶에 들어와서 인생이 추락하게 되는데 그래서 갈매기를 보면 마치 나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통점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역할과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막 누굴 질투하지도 않고 제가 열정적으로 목숨을 바칠 정도의 사랑을 하지도 않고 네. 아, 공통점이 있네요. 트래플래프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난 뭘까요? 난 도대체 누구죠? 그게 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공통점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통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도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배우를 하겠다고 서울로 올라온 것 자체부터가 출발점이 리나랑 비슷한 점이 있고 또 사랑에 기꺼이 뛰어본 뒷일 생각 안 하고 쪽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잘 견디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 닮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의 갈매기를 보여주자. 극 속에 있는 트래플래프라는 역할을 많은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알고 있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이 희곡을 안다면 그래서 저에서 좀 많이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어떤 정형화되어 있었던 이미지의 인물을 표현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의 꽃자를 보여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접근했습니다. 저도 뭐 동감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리나라는 인물 자체가 1, 2, 3막과 4막이 이렇게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그 희곡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그 2년의 시간 동안 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공감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열망과 결핍을 가진 트래플래프들에게 사실 열망과 결핍이 없다면 그것이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망과 결핍이 있다는 것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망과 결핍이 있다고 해서 결코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나님들 지금 당신이 사랑을 하면서 웃고 있을지 울고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연극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사랑이 절망이 될지 혹은 성장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마음껏 사랑하세요. 그냥